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92번째 시간으로 생명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오늘 생명책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책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짧은 시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외에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2인 1조로 각 지역에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총 35개의 조가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셔서 전도 장면,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떤 전도 보고를 했는가?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전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건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자로서 아마 그 흥분이 하늘을 찌르듯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전도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얼마나 신납니까? 주님 우리가 전도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는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는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기쁨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2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가장 으뜸인 제목이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에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해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취직하고 뭐 월급도 오르고 또 좋은 아내도 얻고 또 좋은 남편도 얻고 자식들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뻐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봤었을 때 나는 어느 때가 가장 기뻤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언제 가장 기뻤나? 대학교를 합격했었을 때,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었을 때, 아니면 내가 원하던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었나? 사업에 성공했었을 때가 가장 기뻤었나?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이 질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축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슬픈 질문이 될 수 있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러면 너무 큰 슬픔이고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셔야 됩니다. 이사야 4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여러분, 농명되다라는 건 기록되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자가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서 더럽고 추한 인간인들이다. 우리는 사망에 붙잡혀져 있는, 그래서 거룩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건 거룩해졌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함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함이 다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 우리들의 노트가 아닙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불못은 The Lake of Fire. 불못은 결국 지옥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던지우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 가장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몸부림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 아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내어 모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 불태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아들을, 본인을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하셨다라는 것.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주셨고 자기도 주셨습니다.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들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질까?
그것은 생명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생명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이지만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생명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이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책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이 자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꼭 기록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침례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우리들의 죄가 장사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에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새 생명이 허락되어졌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는 사람들, 또 이전에 침례나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신 분,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평생 기뻐할 수 있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 돈 없다고, 때로 질병이 생겼다고, 때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지옥 갈 내가 죽는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살아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침례식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성경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마땅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침례식이 있어서 이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아쉽지요? 막 혹시 오늘 설교가 짧나? 기뻐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이 3절 말씀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마땅한 삶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무엇이 옳은데요? 무엇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옳은데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 이것이 생명 얻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단지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 죽으면 천국에 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끔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여 옳은 길로, 저들이 죄악된 길로 지옥으로 사망으로 가는 그릇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끔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을,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침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으셔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확실히 믿는 자들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침례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은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물건이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 있다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는 오늘 침례식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침례식과 더불어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